고의적으로 그러면 아까 끼리 소신이 있었다는 건가요? 아, 그래요? 카카오톡 그 사업자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그 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패킷 트래픽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6개의 패킷 중에 1개의 패킷을 이것을 막았다라는 그런 그 거의 확실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시장 자율 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야권에 의해서 그 MOU에 대한 그 제어가 또는 허용 이런 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54,000원 현지 기준으로 봤을 때 54,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런 양에 따라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해외 사례에서 다 이제 그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제 54,000원 미만일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제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속도를 저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단보다는 좀 더 고려를 해서 속도를 이렇게 저하를 시키는 거죠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패킷 순신료,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갔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예,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제어하는 방식이 뭐 5사 이상은 원래 그 속도도로 보내는 거고 4사 이하에 대해서는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결국 패킷 손실을 이제 발생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미국,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저도 봤는데요. 그건 그 나라에서는 지금 제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보이고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정하게 패킷 손실률이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보이스톡에서도 뭐 16, 17%로 일정하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